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711 오리지널 클리어 컬러 세트 중에 즈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제품치고는 프로포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에 클리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또 세븐일레븐 컬러의 이 독특한 색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즈고크가 아무래도 HGUC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가동률이나 기믹 부분에서는 조금 부실함이 느껴지네요. 자, 외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체. 세븐일레븐 오리지널 클리어 컬러 세트 중에 이제 즈고크, 정확히는 이제 샤워 전용 즈고크입니다. 소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클리어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색상은 이제 붉은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몸체는 연한 핑크색 이렇게 색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몸체 색깔은 상당히 이쁜 핑크색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디테일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요 가슴 부분의 덕트라든지 가슴에 있는 덕트 부분 뭐 이런 관절 부분이라든지 나름 신경을 쓴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발바닥 부분에 스크류도 표현을 해주는 등 나름 HGC 초기 제품이지만 신경 쓴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세븐일레븐 마킹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정수리 부분에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딱 보이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다리 쪽에 라인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 로고 팔뚝에는 기체 넘버 반대쪽 팔에는 이 세븐일레븐의 이 라인 띠 로고와 함께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요것처럼 각종 세븐일레븐 로고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 제품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외관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죠. 외부에 별도 무장을 가지지 않은 즈고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머리에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몰드로서 두부 미사일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하는 여러 가지 연출들은 할 수가 없지만 뭐 연출은 이렇게 조형은 잡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팔의 크로 크로 3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크로는 전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의 중심 부분에는 이게 지금 클리어라서 눈에 잘 안 띄는데 중심 부분에는 이 메가 입자포가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 임팩트 파츠는 들어있지가 않고요. 그냥 조형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무장 요소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크로와 이 머리의 미사일 부분 그리고 팔의 메가 입자포 이렇게 세 가지의 무장의 조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HGC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가동률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이 특별히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일반 평범한 가동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여기를 팔꿈치라고 불러도 될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관절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뚝에. 이 각도가 90도가 안 되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연결 조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가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회전이 되긴 되는데 뭐 크게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몸체 파츠가 상당히 끼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도라는 가지만 마음대로 확확 돌릴 수가 없는 허리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고관절. 고관절은 뭐 독특한 이 하반신 구조 덕분에 거의 180도에 가깝게 다리를 벌릴 수 있는 고관절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무릎 같은 경우에도 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90도로 꺾여지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허벅지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 예, 상단부는 어느 정도 또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목.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 앞뒤 가동 어느 정도씩 가동이 되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뛰어난 가동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목 가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HGC 초창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뛰어난 가동률보다는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수준의 가동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솔직히 살펴볼 요소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도 지고크는 별도의 옵션 파츠를 사용하지 않고 소체로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고요. 기믹적인 요소도 딱히 없습니다. 뭐 크로가 가동이 된다. 모노아이는 가동이 안 되고요.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가동이 되는 기믹조차 없고 발바닥의 스크류 또한 그냥 단순 조형일 뿐이고 뭐 관절인 부분이 따로 특이하게 움직이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믹이나 다른 특별한 외부 파츠 조형 없이 그냥 소체만으로 딱 완료가 되는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HG711 오리지널 클리어 컬러 세트 스고크를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포즈는 좀 특이하게 취해봤네요.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정보, 2011년 발매품이고요. 가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711 기동전사 건담 에이지 방영 기념 건담 캠페인의 당첨 상품입니다. 그리고 건담, 건캐논, 건탱크, 자쿠투, 겔구구, 즈고크로 세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즈고크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지원 공국군에서 개발한 수륙 양용 모빌 슈트로 이 붉은 기체는 샤아 전용으로 커스텀 되었습니다. 운동성이 매우 뛰어나면서도 샤아의 조종에 의해 한층 더 높은 운동성을 갖게 되었죠. 연방의 짐을 일격에 꿰뚫고 빠른 운동성을 이용한 교란 작전을 펼치는 샤아의 즈고크는 이 자부르의 전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몰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몰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